저는 오늘 이런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길갈 세대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까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요, 교회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은 얼마나 많았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매주마다 구역 예배가 있고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가 있고요. 매주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너무나 기뻐서 예배당이 내지고 터질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무리 목청을 터자라고 설교를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해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와요. 옛날만큼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도 옛날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날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예배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은혜의 말씀의 장소를 가보면 연세 많은 꽃가리 커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안수집사님 오늘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내가 옛날에는 교회 와서 잔디 다 깎고 청소 다 하고 매일같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뻐서 교회에 어디 부서진 데는 없나, 탈난 부분은 없나 돌아보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 규모를 만드는데 요즘처럼 무슨 프린팅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산판에다가 철핀으로 글씨를 써갖고 등산기로 밀어가면서 규모를 만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런가 생각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도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요. 감격해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그 눈물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조금만 무슨 감동만 받아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서도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은 아무리 기쁜 드라마를 봐도 눈물도 안 나고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눈물을 흘렸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배 드릴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예배당 밖의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다 예배당 안에다 두고 그리고 길을 나선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렸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길갈 세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우사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 살면서 할례를 행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대나가면 무엇을 하죠? 총과 칼을 잘 정비하고 영양가도 든든히 먹고 힘 있게 충천해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힘도 없는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상대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깔고지요. 그럼 아이고 저런 것들 빨리 전쟁하자 할 겁니다. 지금 저 성벽, 난공불락의 성벽, 얼마나 성이 두꺼웠는지 그 성이요, 자네들을 보면 두꺼운 성벽이 두 개나 있고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공간에는 또랑물이 흐릅니다. 왜 또랑물을 만드죠? 일부러 그 또랑물을 만들어서 첫 번째 성벽이 무너져도 그곳에 빠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두 번째 큰 성벽이 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고 지금 여리고 성 벽 위에서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장정들,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한 일주일은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걸으려면요 무슨 컵이나 이런 것으로 좀 닿지 않게 해야 어떻게 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여러분 아프면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심술이 나와요. 심술이. 그러니 전쟁을 하기 전에 의기충천해서 꽝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 죽겠다는 그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남자 장정만의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 명이 싫은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리고성에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말 하지 않고 적이 저렇게 성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지금 곧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적이 저렇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세작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기쁨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순종하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이 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한 일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서 쉽니다.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았더니 그냥 그 난공불락의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성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의 그 장정들이에요. 그때의 그 전투에 임했던 자들 그때의 할례를 행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 죽는 것은 순교다 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고작 20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길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길가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들 모든 장년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니 저 여리고성에 있는 저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종해서
할례를 했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제 고작 얼마 남지 않는 그것들 각 지파에서 그들을 삭스리하고 몰아내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렇다면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저들을 내가 쫓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저들이 너희와 함께 살고로 인해서 저들은 너희가 올무가 되고 저들의 신을 너희들이 함께 섬기다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너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네? 그래 내가 20년 전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는데 고작 얼마 남지 않은 요 몇몇 무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들과 타협하며 살았던가. 그래서 눈물을 흘려 통곡합니다. 그래서 통곡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김이라고 말합니다. 보김이라는 것은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명에는 그 뜻도 있어요. 한국의 지명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의 금강 그러면 비단결 같은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금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슈타에서 나와서 강에 나와서 첫 번째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잘라놓았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라라고 그 지역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 보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자의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해서 그들이 옛날의 길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답은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울었을까요? 옛날의 그 열정, 길갈에서 있었던 그 열정과 순수하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이 생각나서 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서 길갈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버렸어요. 식구들도 너무 늘었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너무 친해져 버렸습니다. 한번 크게 울었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길갈 세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길갈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더 이상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번 한 번의 각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교적 크게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갈 시절의 그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을 지켰을 뿐 길갈의 열정과 헌신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진 열정으로 뒤집혀질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갈의 헌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 세상은 교활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한 상대들입니다. 순수한 열정 하나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터운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신앙을 팔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라. 왜 쓸어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내 앞에서 죄를 범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을 읽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하느냐. 사람은 약한 존재라서 그 우상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그것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자꾸 입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좀 사다가 먹기 시작했는데요. 땅콩이 없으면 좀 참아요. 근데 땅콩이 옆에 있으면 자꾸 눈에 들어와. 아유, 다섯 알만 먹어야지. 다섯 알만 먹는다고 먹었는데 제 아내가 일주일 먹을 거를 그냥 하루에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손이 가. 그거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귀찮아서도 가지러 가기 싫어서도 안 먹어요. 집에 가서 땅콩 다시 볶아다가 먹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그러면 몇 달 며칠 안 먹고 지냅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씩 아유 다섯 달만 먹고 좀 말씀 못하고 또 먹어야지. 그런데 보면 하루 지나버리면 어? 이게 다 어디 갔지? 지가 와서 먹었나? 지가 못 먹도록 코테나 딱 넣어놓고서는 지가 와서 먹었나 그래요. 근데 보면 누가 먹었어? 차가 먹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옆에 두고 더불어 살면서 아예 내가 좀 조심하면 되지. 내가 그거 안 먹는 거지. 술병 옆에 놓고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담배 피던 사람들이 아 나 담배 끊겠어 하면서도 담배가 옆에 놓고 나 담배 끊을 수 있어 그러면서 보면 담배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모순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어떤 한 가지만을 잘하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래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주일날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주보도 만들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따라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요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 하다 보면 잘 안 돼. 근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한 시간을 해도 집중해서 합니다. 또 남들 잠잘 때 잠좀 덜 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잠 똑같이 자면서 새벽기도 하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더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면은 약간 틈만 나면
잠깐 앉아 계셔도 앉아서도 코골아요. 왜?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새벽 같이 나가서 일하시고 밤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시고 밤에는 또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하기가 바느질하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 드리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보다 쓸 돈이 부족해요. 근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에도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하루 지나보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벌어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헌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배고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 몰라요. 여러분 물질은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부자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0씩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에 100,000을 다 써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도 모으질 못했어요. 1,000을 벌어도 그 중에 나의 100을 쓰고 100을 저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도둑도 침범할 수 없고 종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아둔 열심히 모아두면 갑자기 내동 잘 다니던 길 다니다가 속도 올려갖고 딱지대요. 그냥 잘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모아놓고 사는 것 같은데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그 모아놓은 거 휙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물질은 다 벌어놓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 그것은 종과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해야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쌓아둬야만 모아지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쉽게 살려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호텔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깨끗하고 편해요. 근데요 호텔 가서 며칠씩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요 왜 그렇게 편한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몇 달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좋아.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지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그냥 간편하게 그때그때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왜 가나안 땅에서 쉽게 살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옆에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 돼서 더불어 살아준다고 하니까 쉬운 것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울긴 했지만 다시 길갈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울고 회개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그 열정을 생각했다면 그 열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시절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뱅크럽시를 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뱅크럽시 하면요 그래도 내가 살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것들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뱅크럽시 하면요 모든 것을 다 빨간 딱지를 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요 쓸 수도 없어요. 건들 수도 없어요. 밥해먹을 밥 들게 넣어도
빨간 닭지를 붙여요. 그 밥그릇도 사용을 못해요. 우리 집에 그 빨간 온통 빨간 닭지가 붙어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 아내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시절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나처럼 힘든 시기를 지내는 사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지병으로 인해서 또는 교회가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 비즈니스를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면서 기도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둘째는 교회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셋째는 가게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저것에서 나오는 것 이유로 많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내가 오늘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저 사람보다 왜 나는 덜 줍니까? 왜 나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해요?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러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